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 여권에서는 일제히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딱히 나타난 건 없는데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이 살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또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전세를 살던 본인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집은 삼풍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삼풍 아파트인데 이 삼풍 아파트를 12억 원 정도의 세를 주고 있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자 이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이걸 한 7억 정도 내놨다고 합니다. 17억. 그런데 원래 이거 시세가 한 18억 되는데 18억 되는 것을 내놓으니까 다시 이 세입자가 자기가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사를 가지 않고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서 기존에 내놓은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8억 정도 되니까 이걸 좀 깎아가지고 17억에 도로 이 세입자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 즉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에게 전세를 깎아줬고 그리고 날짜도 맞춰줘서 더 고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이 세입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본인이 통보했고 다시 내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가격과 날짜를 다 맞춰줘서 고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은 당사자가 세를 들어온 사람이 이 본인이 그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내가 이걸 신청하겠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상의 법적 청구 대상에서도 이게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로서는 뭐 시세만큼 올려주도 되는데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깎아가지고 18억 정도 되는 거를 17억에 다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원래 있던 12억보다는 한 40%가 높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주 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를 넘지 못하는데 40%가 넘게 전세를 올렸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쌍무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다른 집으로 가야 될 거를 본인이 다시 취소를 하고 여기 왔다 하면서 오히려 더 깎아줬다. 그래서 고맙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서초구 삼풍백화점 전세 보증금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인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했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해당 임차인이 오히려 인상이 아닌 인하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부부 소유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12월쯤에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 한동훈 부부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서 마음을 바꿔서 새 임차인과 계약 전에 저희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풍 아파트에서 나가서 새로운 집에 계약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원래 살던 그 집에 사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가 2년 추가 연장 시 직전 전세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이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포기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에 대해서 계속 살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다른 집도 알아봤고 계약하기 직전에 다시 원래 살던 한동훈 이 검사장의 삼풍 아파트로 들어왔고 그래서 임대차 이 보호법에 따라서 갱신 청구권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포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이야기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 측 해명과 일치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A씨는 계약 종료를 한두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청구 대상 에서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법적 청구권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말하자면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제외되는데 실제 한동훈 후보자 측은 A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시세에 맞춰서 18억 5천만 원의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A씨는 18억 5천만 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17억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인하해줬다.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를 깎아줬다고 하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저희 통보에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서 고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A씨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 배우자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줬던 이 증빙 자료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 자, 이 전세를 그만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거기를 포기하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전세 이 말하자면 임대 보증금을 1억 원 정도 깎아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자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A씨가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동훈 후보자가 입은 건데 자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입자는 자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자, 이 40% 이렇게 폭리를 취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니다 라고 지금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댓글에 박주민이랑 너무나 비교된다 이런 걸도 있고 한동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듯한 사람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막 이런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주민은 자기가 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하면서 직전에 전세를 올려놔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깎아줬다 이 미담이다 하는 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멋지다 이런 글. 그러니까 한동훈 이 검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그가 한 말과 행동이 지금까지는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주목과 응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영이나 뭐 이념이나 상대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가진 것 아니다.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본인의 말과 일치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인사 검증 아무리 털어봐도 글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